자, 그럼 이 매주 수요일 출발하는 신통알 이 탄핵 열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 최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특검법 부결이 탄핵 논의를 더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만, 자, 우리 이 김남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뭐 찬성 179, 뭐 반대 111, 무효표 4표였습니다. 네. 이제 찬성을 예고했던 이제 여당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5명이죠. 예. 예. 그 범 여권이 이제 115명인 걸 감안하면 아마 일부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거나 무효표를 던진 사람도 있을 걸로 이제 추정이 좀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무효표를 던진 의원이 4명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 2차 당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때도 무효표가 4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게 무효표를 낸다는 것도 좀 한심하긴 하지만 혹시 이 무효표조차도 이게 고의적으로 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버릇 아닐까요? 버릇? 예. 그리고 이번 뭐 표결 보셨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입니다만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철저하게 비호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그렇죠. 역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국민의힘을 좀 갈라서 예. 이 네. 그 분리를 시키는 예. 방법이 예. 결국 이제 국민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체로 한 20% 중반.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30% 이상이 나오고 그렇죠. 네. 어느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지금 이기는 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의 하락. 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야 윤석열 때문에 예. 예. 뭐 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제가 뭐 어저께 뉴스 전하면서 뭐 갤럽 여론조사에 맞서는 새로운 여론조사 제2의 꽃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 뉴스 하면서 전해드렸었는데 이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김남기 박사님 제가 얘기했던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탄핵 지수를 네. 이제 기존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를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지수를 만들어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여론조사에서 직접 물어야죠. 탄핵을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리고 예를 들면 김건희 구속 수사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이제 직접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민감한 질문을 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사기관이나 이런 그렇죠. 곳에 두려워합니다. 과거에 보면 그런 기관이나 의뢰한 곳을 뭐 이렇게 보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탄핵에 대한 질문을 하는 조사 기관도 이제 더 늘어나야 되고 기존에 있는 곳에 그랬을 때 많아지면 네. 오히려 뭐 보복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여러 곳에서 하게 되면 저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은 지입으로 여론에 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여론에 가장 민감한 게 윤석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또 최근 어느 글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 비싼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ARS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이제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볼 만한 사안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죠. 대개는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전화 면접 방식에 좀 가깝고 투표율이 낮은 경우에는 ARS가 적정률이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에 네.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살펴를 봤는데요.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후보 인지도가 아주 높았던 인천 계양을 예. 이재명 당시 후보와 네. 원희룡 후보의 이제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네. 예, 이 표를 보시면 제가 면접조사 6개, 그 다음에 ARS 조사 6개를 이제
투표율에 가까운 기준으로 해서 추렸습니다. 이 표는 득표율 차이가 큰 것부터 이제 순서대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당시 실제 이제 총선 결과는 54.12 대 45.45. 그래서 8.67% 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는 한국갤럽이 4% 차이 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3% 이상 차이가 나서 평균이 13.7% 차이가 났습니다. 반면에 ARS 조사는 평균이 8.7% 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총선 투표율이 거의 똑같네요. 실제 투표율은 ARS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전체 모든 지역에서 이제 똑같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지난 조사의 경우 보면 그 면접 조사에서 면접 조사에 잘 보시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면접 조사나 ARS 조사가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의 그 지지도는 면접 조사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종의 이제 샤이 보수랄까요? 아마 뭐 조사에서 원희룡 찍는다는 얘기를 아마 직접 하기는 면접 조사에서는 어려웠던 거 아닌가 보고 실제 이제 총선 결과에서 막판에 보수 결집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결국은 아마 이 저 조사에서 보수 그 샤이 보수들 표심 때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최근 여론조사 추이는 어떤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국회의장 경선 상태로 민주당이 폭락을 했다는데 좀 회복이 됐는지 그리고 연전사 결과 보기 전에 우리 국회의장 선출 방식에 대한 김남기 박사님 의견도 좀 듣고 싶긴 한데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좀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 폭락 원인이 사실 이제 국회의장 그렇죠. 선출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간접적으로 당원 의견을 반영을 하려면 최고위원회의 그렇죠. 승인을 받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접 하려면 컷오프 예비경선 때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최소한 이 사람은 안 된다 하게 이렇게 걸러내고 그다음에 그때 그 득표율을 본선 때도 일부 반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 창고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미디어 토마토의 이제 정당 지지율인데요. 민주당이 36.6,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9.3입니다. 7.3% 포인트 차지요. 이 미디어 토마토는 주말 조사입니다. 25일, 26일 그런 특징이 있고요. 지금 정당 조사에서 정의당이 사라졌네요. 그렇죠. 예. 다음 한번 펴보실까요? 네. 이 네 개 갤럽과 리얼미터 그리고 여론조사 꽃 조사를 제가 이제 모아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갤럽과 리얼미터는 민주당보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네. 앞섰습니다. 꽃은 지금 두 조사 모두 한 10% 이상 민주당이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조사 방법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NGI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진보 보수의 이제 어떤 편향을 제거한 형태로 이제 새로 수치를 냈는데 이번 주는 38.3 대 33.8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4% 정도 앞섰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저희가 한 1.8%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1%가 민주당이 다시 올라서 사실상 대부분 지지율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사들을 이렇게 합쳐서 봐야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갤럽은 주중에 조사합니다. 그리고 꽃은 금토 조사거든요. 리얼미터는 주중 월화수목 이렇게 금 조사하고 미디어 토마토는 또 주말만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잘 합쳐서 이렇게 시간대도 좀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탄핵 지수와 밀접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올려주시죠. 네, 미디어 토마토입니다.
아무튼 저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긴 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네. 이제 긍정이 27.3, 부정이 69.5인데 보수 표집이 이제 300명, 진보는 284여서 보수가 조금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이제 부정이 높았는데요. 대구가 48.2대 47.1, 거의 같습니다만 조금 높았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제 아까 지지율이 이제 빠져야 된다고 했는데 지지율이 내려가려면 지지층이 빠져야 내려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 그 미디어토마토에서는 진보는 긍정이 11.1%거든요. 빠질래야 빠질 게 없습니다. 반면에 보수는 52.8%가 지지를 했습니다. 긍정이었거든요. 결국은 핵심 지지층이 빠져야 지지층은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뒤에 다음 차트 보시죠. 네. 예, 네 개 기관의 이제 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갤럽과 리얼미터도 제가 이제 탄핵 지수라는 걸 지난주부터 발표를 했죠. 긍정과 부정의 그렇죠. 그 비율을 가지고 했는데 이 그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격차가 많았는데 이 대통령 직무 평가는 저기 GR 지수라고 돼 있는 곳이나 꽃 지수나 사실상 탄핵 지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거의 변동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그래서 이 대통령 직무 평가에 대해서는 이 이제 어찌 보면 여론이 거의 정해진 상태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고 다음 한번 펴 보실까요? 이게 5월 달 이제 5주간의 변동 추이를 봤는데 갤럽이 이제 2주 4주는 조사가 없어서 그 부분을 이제 빼고 봤거든요. 봤더니 다 2.6. 이 실제로 탄핵 지수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지난번에 폭락도 하고 또 반등도 했습니다만 윤석열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탄핵 지수에서는 사실상 5주 내내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직접 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김건희 디올백 수수권도 청탁 방지법이 아닌 알선 수재나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22대 국회가 개원이 됩니다. 자, 21대 국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한 주간의 여론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통할 탄핵 열차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겁니다. 자, 오늘도 유상의 신통할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